하는 성격 어떤 거 해보셨어요? 공각주사랑 네. 턱보톡스 해본 것 같아요. 턱보톡스요? 네네. 혹시 성형하시게 된 계기가? 제가 이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턱 근육이 좀 큰 것 같아서 네. 그것 때문에 좀 턱 줄이고 싶어가지고. 아, 네. 외모 개선을 위해서 하셨나봐요. 혹시 그 장단점이 있으셨다면 윤곽주사 같은 경우 장단점 윤곽주사는 솔직히 효과를 아예 거의 못 봤고요. 얼굴 살이 빠진다 보다는 그냥 나이 먹어서 젖살이 빠진 것 같고 턱보톡스는 효과가 저는 은근 커가지고 네. 꾸준히 맞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볼페임 생겨가지고 요즘은 안 먹고 있어요. 네. 턱보톡스 부작용으로 볼페임 생기셨으면 그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? 채우려고 다시 맞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네. 무한굴레더라고요. 네. 맞고 다시 맞고 이래가지고 네네 아, 그래서 턱보톡스는 안 맞은 지 좀 된 것 같아요. 아 네네 그러면은 보톡스 맞고 생기신 볼페임을 필러로 채우신 후에는 보톡스 따로 더 맞지 않으셨어요? 네네네네 아, 그렇구나. 만약에 다시 돌아가신다면 윤곽주사나 턱보톡스 다시 맞으실 것 같아요? 안 맞으실 것 같아요? 전 다시 맞을 것 같긴 한데 아, 네네 알겠습니다. 전 효과를 은근 봤어가지고 네, 네 알겠습니다. 소중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